안녕하세요. 롱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1번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기호 문자, 리터럴 문자죠. 의미가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는 0은 선택 요소가 아니고 필수 요소죠. 틀렸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9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 그러니까 1번, 2번은 바뀌었네요. 내용이. 1번, 2번은 내용이 바뀐 거고. 3번의 샵 같은 경우는 선택 요소는 맞는데 숫자나 공백이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앰퍼센드 필수 요소 맞고요. 모든 문자나 공백. 42번 가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데이터 이벤트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데이터 이벤트 속성 첫 번째 있는 애프터 업데이트 무슨 뜻이에요? 업데이트 후에, 애프터는 후, 업데이트는 갱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후에 발생하는 게 바로 애프터 업데이트고요. 온 체인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죠? 그 의미이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의 내용이나 콤보 상자의 그 텍스트 부분이 바뀔 때, 체인지 될 때다라는 거. 그다음 3번의 비포 업데이트는 1번의 애프터 업데이트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벤트의 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은 온 DBL 더블 클릭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마우스하고 관련된 이벤트죠. 데이터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온 더블 클릭, 그래서 마우스하고 상관이 있는 이벤트다라는 거.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4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위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문제 안에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이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2번 파일 시스템의 단점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시스템이다.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난 목적이죠. 3번 DBMS의 기능은 정의 기능, 조작, 제어. 유명하죠?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돼요. 정조제, 정의, 조작, 제어 기능으로 나뉜다. 맞고요. 네 번째, 순차적인 접근을 지원해서 백업과 회복, 그러니까 리커버리 절차가 간단하다.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리커버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백업, 그죠? 회복의 절차가 간단하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 4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4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불리는 건 뭐냐? DD죠. DD 데이터 딕셔너리. 44번의 정답은 데이터 사전 DD라고도 불러요. 자, SQL이라는 거 여러분들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더욱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스키마, 그럼 우리 또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유명하죠? 43번의 정답은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 45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커맨드 1 단추를 클릭했을 때 커맨드 1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프라이버트 서브, 그 다음에 엔드 서브, 그 다음에 두 커맨드 실행해라. 오픈 폼 뭐예요? 사원 정보라는 오픈을 그 폼을 갖다 오픈시켜라 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AC 노멀,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폼 보기로, 그죠? 노말이라는 개념, 정상적인 개념은 폼 보기로 오픈하라 이런 뜻이고, 또 두 커맨드 실행하라. 고우트 레코드죠. 유 레코드, 새로운 레코드. 1번 사원 정보 테이블이 열리고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테이블이 열린다. 비워진 테이블이 열리는 건 아니죠. 테이블이 열리는 게 아니고 폼이 열린다. 여기 오픈 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고, 2번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 첫 번째 레코드의 가장 왼쪽 컨트롤에 포커스가 표시된다. 지금 여기에서는 새 레코드지 뭐 첫 번째 레코드 이런 말이 없어요. 3번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 마지막 레코드의 가장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레코드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4번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 새 레코드 유 레코드 유 알리시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폼이 표시된다.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6번 다음 중 전체 페이지는 100이고 현재 페이지는 11대 페이지 정보를 표현하는 식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죠. 식이 그냥 페이지 이렇게 돼 있으면 결과는 그냥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괄호 묶여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든 페이지 앰퍼센드 뒤에 땡땡이 페이지 땡땡이에 그러면 10페이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포맷 형식을 주는 거죠. 페이지가 찍히는데 포맷을 어떻게 줬냐면 000으로 줬어요. 빵빵빵. 그럼 결과가 10이 아니고 010이 돼야 되겠죠. 0은 다 찍혀줘야 되니까. 근데 뒤에 이 자리는 원래 주어진 데이터니까 10이 찍히면서 앞에 0 그대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010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는 앞에는 현재 페이지 뒤에는 전체 페이지가 되는데 슬래시를 줬네요. 그러면 10 슬래시 100 맞네요. 47번 아래와 같이 보고서 머리글에 텍스트 박스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지정했다. 다음 중 보고서 미리 보기를 실행했을 때 표시되는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다음 오늘 날짜가 2013년 10월 4일 금요일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포맷 형식을 주는데 데이트 날짜죠. 그런데 땡땡이 MMM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찍힌다? MMM 같은 경우는 우리 월이 세 글자로 찍히죠. 그러니까 10월달이니까 October에서 OCT만 찍힌다는 얘기죠. 만약에 OCT, OBR, October, Flame으로 찍히려면 M을 4개 주면 되는 거죠. M을 하나만 주게 되면 1일서부터 12, 그죠? M 2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 있는 월들이 01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죠. 4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8번 가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그룹화되어 있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출판사별로 출판사 다림 출판사 백산 출판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서 코드 나와 있고 아래에 도서 합계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백산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도서 코드가 나오고 도서명 저자 그 다음에 정가 도서 합계 세 권 이렇게 됐네요. 자, 1번 출판사별로 그룹화되어 있다. 출판사별로 그룹화되어 있다. 맞죠? 두 번째, 그룹 바닥글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바닥글 영역, 도서업계 이렇게 바닥글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세 번째, 그룹 머리글에 출판사별 도서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도서합계, 도서수는 그 머리글이 아니죠? 바닥글에, 도서 바닥합계, 도서합계 밑에 부분이니까 바닥글이죠. 4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룹 내 도서 코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어디 볼까요? 도서 코드 A547, A914, ABC 오름차순 맞네요. 4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9번 다음 중 실행 쿼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실행 쿼리 뭐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업데이트한다거나 또는 테이블 만들기 쿼리죠. 정답은 선택 쿼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3개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자 4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이 빈칸은 여기는 null이라는 뜻이에요. null 빈칸은 1번 select count 그 다음에 from 급여 from 다음에 이제 급여라는 건 급여 테이블명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제 급여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from 급여를 실행한 결과는 3이다. 성명이 몇 개요? 가나다니까 3 맞고요. 두 번째 select count 가족수 from 급여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과가 3이다. 아까 여기 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가 돼야 되겠죠. 2가. 50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거고 select count 가로 열고 asterisk 가로 닫고 from 급여 그러면 전체 다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3 맞고요. 그 다음에 select count 해라 from 급여 where? where 다음에 뭐가 와요? 조건이 오는 거죠. 가족 is null. 가족이 널인 거를 갖다가 그게 조건이에요. 그럼 널은 아까 하나였지 않습니까? 실행한 결과는 1이다라는 거죠. 자, 51번 가겠습니다. 51번 다음 쿼리에 설정된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지금 그 한글 이름 필드 그 다음에 도시명 주거지 그 다음에 테이블은 방문자 테이블이에요. 방문자 테이블 그 중에서 한글 이름 중에서 like 김 asterisk 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김씨 그 다음에 도시명은 서울시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엔드 조건이 되는 거죠. 김으로 시작하면서 그죠? 엔드 조건이면서 서울시고 그리고 경기도는 다른 줄에 있죠. 또는이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김이면서 성인이 김씨이면서 서울시 그죠? 그러거나 또는 경기도거나
됐죠? 첫 번째,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에서 도시, 명, 주거지가 서울시.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는 경기도. 여기서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을 찍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김이면서 서울시. 그죠? 이거나 또는 경기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 또는 경기도. 그러니까 여기다 엮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하고 서울시가 엔드라는 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하거나는 또 아니죠. 하거나는 오화가 되기 때문에, 또는이랑 같기 때문에. 세 번째,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 도시명 주거지가 서울시. 그죠? 이거나 이렇게 김하고 서울시 이거나 이렇게 같이 엮어야 돼요. 이거나 도시명 주거지가 경기도인. 자, 3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좀 혼돈이 올 수 있는데 김이면서 그죠 서울시 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한글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레코드 중에서 도시명 주거지가 경기도는 제외하고 이런 건 없었죠. 52번, 다음 중 쿼리 검색 조건이 연산자와 함수 사용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데이트 이어, 그러면 날짜에서 이제 연만 뽑아오는 거죠. 시스템의 현재 날짜 정보에서 연도값만 반환한다. 어렵지 않고. 인스트링 커리어 R, R이 몇 번째냐 그거죠. 커리어 R은 문자열에서 R의 위치 3을 반환해 준다라는 거. 3번, RIZHT, right 주민번호 2, 그러면 right는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0,1을 찾아라 이건데, 주민번호 필드에서 맨 앞에 두 자리가 0,1인 레코드를 추출한다. 맨 앞에 두 자리 하려고 하면 left죠. right니까 맨 마지막 자리가 되겠죠. 5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like, 기억서부터 디귿, 기억에서 디귿 사이에 있는 문자로 시작하는 필드를 검색한다. 맞죠? 이건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53번, 다음 중 데이터 시트의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그 시그마죠. 시그마 요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시그마 요약 기능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요약 행을 통해서 집계 함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요약 기능에 대한 정의 그대로죠. 두 번째, 시그마 요약 기능은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문제를 가지고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는 개수 집계 함수만 지정할 수 있다. 텍스트니까 맞고요.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 개수 집계 함수를 지정하게 되면 레코드 총 개수 표시된다. 그래서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시그마 요약 기능은 보고서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54번, 다음 아래 보기에서 개체별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이 옳게 옳은 것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현재 테이블 및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워드, RTF 파일 가능하고 패러독스 파일, 셰어포인트 목록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한데 두 번째 폼 같은 경우는 HTML 문서 텍스트 파일 ODBC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죠? 그 다음 보고서 같은 경우도 패러독스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B하고 C가 들어가 있는 건 틀렸다라는 거죠. BC 여기 C 들어가서 틀렸고 여기 C, BC 이거 다 틀렸네요.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5번,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창에서 데이터만 인쇄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인쇄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문제 안에 답이 있죠. 데이터만 인쇄 이렇게 했어요. 데이터만 인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만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선이나 상자와 같은 어떤 그래픽 이미지는 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의 콤보 상자 모양, 또 선이나 사각형의 사각형으로 작성한 모양, 레이블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만 인쇄했을 때 인쇄되는 것으로 옳은 거는 텍스트 상자에 있는 상자에서 표시하는 값이다 이거죠. 5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6번,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바이트 수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정답은 정수죠. 정수 같은 경우는 4바이트고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통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8바이트가 되는 거고 복제 아이디는요 16바이트. 가장 작은 거는 정수.
57번. 다음 중 폼이나 조건, 그 보고서에서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조건부 서식은 식이 아닌 필드 값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조건부 서식, 서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식이 아닌 필드 값만으로, 아니요, 이거 틀렸고, A 틀렸고. 두 번째, 컨트롤 값이 변경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변경되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되고 기본 서식이 적용된다. B는 맞죠. 세 번째, C, 조건은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조건별로 서로 다른 서식 적용할 수 있다. B하고 C가 맞네요. 네 번째, 지정한 조건 중 두 개 이상이 참이면 조건이 참인 그 서식이 모두 적용된다. 틀리죠. 두 개 이상이 참이면 조건이 참인 서식이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자, 정답은 그러면 B하고 C,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8번. 다음 중 그 폼의 데이터 속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레코드 잠금이라든가 데이터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로딩할 때 필터링은 다 가능하지만 데이터 원본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폼의 원본은 레코드 원본에서, 그 레코드 원본 속성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원본이 아니고 레코드 원본이다라는 거. 59번.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이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1대다 관계에서 하이 폼에는 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표시되며 기본 폼에는 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표시된다. 맞죠? 아니죠. 바뀌었죠. 하이 폼이 다, 기본 폼이 1.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하이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다. 맞고요. 하이 폼은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지만, 3번, 기본 폼 내에 그 포함시킬 수 있는 하이 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최대 7, 7 수준까지 하이 폼 중첩시킬 수 있다. 맞고요. 4번, 테이블이나 쿼리, 다른 폼을 이용해서 하이 폼을 작성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60번, 테이블 도구의 만들기 폼 그룹의 명령을 이용해서 위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 그러니까 위쪽 구역 따로, 아래쪽 구역 따로, 그죠? 쪼갠다는 얘기죠? 분할하는 거죠. 아래쪽 구역에는 데이터 시트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의 여러 항목, 폼 분할, 마법사, 모달. 정답은 폼을 분할하는 거죠. 4번의 모달 대화 상자 같은 경우는 닫힐 때까지 그 포커스를 계속 유지하는 창을 갖다가 우리가 모달 대화 상자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문제 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